안녕하세요. 유재호 원장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의사가 되고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진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7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제가 언젠가부터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국적이 외국분인 분들을 이제 나라를 카운팅하기 시작했는데, 40개국에서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키안 큰다고 이제 엄마 손에 끌려왔던 그 여자아이가, 이제는 이제 자기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뭐 개구쟁이 같은 좀 요만한 애들이 지금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돼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병원은 대부분 이 동네에서 오기보다는 여러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찾아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10년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한분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병원을 하고 이렇게 살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동영상으로 올려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주사 치료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집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더 아프다, 또는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술을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것들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주사 맞고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주사 맞았는데 샤워, 목욕은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샤워 이제 나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오늘 샤워해도 되냐? 뭐 또는 친구들이랑 뭐 찜질방 가기로 했어요. 찜질방 가는데 가도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샤워는 보통 4시간 후, 4시간 후부터 가능하고요. 물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사 이렇게 바늘을 찌르면 아무래도 피부에 구멍이 나잖아요. 이 구멍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막히고 힐링되는 시간이 그런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샤워 정도는 한 집에 가서 저녁 때 하셔도 되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4시간, 아니, 다음날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찜질방, 불가마는 어떠냐? 불가마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뜨거운 거를 열을 가하면, 예를 들면 관절염 급성기다, 여기 이제 열이 나고 뜨끈뜨끈한데 거기다가 불가마에 들어가면 자칫 좀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건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바늘을 써요. 보통 24게이지, 23게이지 정도를 많이 쓰는데, 저는 30게이지 정도를 쓰거든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데 크게 장애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반창고를 붙여드려요. 그 주사 맞으면 주사 맞은 데다 우리가 반창고를 붙여드리는데, 그걸 왜 붙이냐면 이게 주사 맞고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맺힐 수가 있거든요. 피가 맺힐 수가 있는데, 이 피가 맺혔는데 옷에 닿으면 옷에 이만하게 크게 이제 피가 이제 물이 듭니다. 그래서 피 묻지 말라고 이거를 반창고를 붙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창고는 한 5분 있다 띄시면 됩니다. 5분 있다. 근데 가끔씩 보면 한 2주, 3주에 왔는데 그때도 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피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한 5분, 10분 있다가 바로 띄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